마냥 매우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업종에 속하며 뛰어난 경영진을 갖춘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과 아무 경쟁도 없는 단순한 산업에 속하며 평이한 경영진을 갖춘 평범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나는 그 후자를 택하겠다. 우선 그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완벽한 주식의 특징이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벽한 주식의 10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따분하게 또는 우스꽝스럽게 들린다. 완벽한 주식의 기업은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에 종사해야 하며 또한 완벽하게 따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기회를 충분히 빨리만 포착한다면 따분하거나 이상한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을 싸게 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따분한 사업을 한다. 따분한 이름을 가진 업체가 따분한 사업을 할때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캔과 병뚜껑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위의 특징을 갖는 종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호재가 생겨서 그 주식의 가격이 한 단계 상승할 때까지는 전문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업체가 굉장한 매출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분한 사업을 한다면 그 주식을 더욱 싼 값에 살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인기 종목이 되어 가격이 과대평가되었을 때 유행 추종자들에게 팔면 됩니다. 셋째, 일종의 분리독립된 자회사이다.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해 나간 업체들은 흔히 놀랍도록 수익성이 높은 투자 종목으로 변신합니다. 자회사들은 보통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독립사업체로서 성공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회사 분리 독립에 관해 듣게 되면 그 주식의 매수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합시다. 넷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증권 분석가들도 취급하고 있지 않다. 놀라운 실적을 가졌음에도 기관이 거의 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어느 분석가도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한 업체를 찾게 되면 성공주를 찾은 것입니다. 다섯째, 성장이 전혀 없는 업종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성장 업종에 투자하길 좋아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스릴 만점의 고성장 업종은 주가가 떨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더싼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유난히 짜증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성장이 없는 산업에서는 경쟁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종은 더디지만 계속 성장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틈새에 위치해 있다. 영화 사업은 다른 영화사들과의 경쟁을 해야 하지만 채석 사업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즉, 채석 업체는 비용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셈이며 채석 사업은 인기가 없는 업종이므로 경쟁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자가 없다는 점이 채석 사업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 일단 독점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나 타이레놀 같은 상표도 독점권이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음료수나 감기약 등에서 대중적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며 그 과정은 수년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사람들이 꾸준히 사는 물건이어야 한다.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보다는 차라리 약품이나 음료수, 면도날, 담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업체여야 한다. 끝없이 가격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컴퓨터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의 가격 경쟁에서 혜택을 향유하는 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컴퓨터 가격이 점차 저렴해짐에 따라 사업 경비를 더욱 절감하여 이익을 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내부자들이 자사 주식을 산다. 회사 내부인들이 자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그 주식의 성공 가능성을 더잘 말해주는 힌트는 없습니다. 내부자들이 사들이고 난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그들보다도 더 싸게 그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내부자들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현 시점의 그 주식 가격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아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째,
회사에서 자기 주식을 되사들이고 있다.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시장에서 그만큼이 사라지게 되므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주당 순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줌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주식의 10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투자의 바이블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참조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